파트 4. 71-73. 방송. 오늘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트렌드 중 하나인 푸드트럭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들의 인기는 주로 그들이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 때문입니다. 그는 제롬의 맛있는 음식의 주인입니다. 71. 오늘 방송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A. 푸드트럭. 72. 업종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 다양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73. 제롬 웨버는 누구입니까? D. 섭주. 74-76. 전화 메시지. 장소도 매우 특별합니다. 딥킨 스파크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아이들을 위한 음악가를 포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현지 음악 씬을 알고 있고 공연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74. 축제에 대해 무엇이 특별하다고 말합니까? C. 아름다운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75. 무엇을 포함하도록 제안합니까? A. 어린이 오락. 76. 무엇을 제안합니까? D. 일부 뮤지션 추천. 77-79. 관광 정보. 투어 중에 모두 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헤드셋을 나눠드립니다. 브레밍턴 이스테이트는 영화 엘리오 시스터즈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투어 장소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5시까지 영업합니다. 77. 청취자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B. 오디오 헤드셋. 78. 브레밍턴 이스테이트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C. 영화 촬영지로 사용됨. 79. 우리는 5시까지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D. 청취자는 모든 것을 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80-82. 회의 발췌. 저희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1-5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달 교육연수를 계획합니다. 80. 청취자는 누구일까요? A. 레스토랑 직원. 8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C. 직원 성과 평가. 82. 화자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D. 교육연수를 계획하고자. 83-85. 전화 메시지. 저는 클로버 로보틱스의 써니입니다. 우리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간호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의 간호 직원을 조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제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 위해 점심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83. 어디에서 일합니까? B. 로봇회사에서. 84. 우리는 간호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85. 무엇을 제안합니까? B. 점심 모임 마련. 86-88. 이야기. 오늘은 소량 생산 에잇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량 생산에 대한 사례 연구를 읽고 싶다면 최신 저서를 추천합니다. 86. 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B. 소량 생산. 87.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어떤 이점을 언급합니까? A. 더 저렴합니다. 88. 청취자는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D. 책을 읽음으로써. 89-91. 회의 발췌. 회사 사장으로서 저는 제출한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각 개발자 그룹은 단 하나의 제안에만 자금이 지원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오토바이 모델에 대한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다음 단계의 개발로 진행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산에서 최종 자금을 받았습니다. 89. 화자는 누구입니까? C. 회사 사장. 90. 어떤 유형의 제품이 언급됩니까? D. 오토바이. 91. 화자는 웹 예산에서 최종 자금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B. 결정 이유 설명. 92-94. 연설. 우리는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특히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상을 수여합니다. 사실 내년에 그들은 더 적은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2. 회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D.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93. 연세는 매년 컨퍼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C. 상이 주어집니다. 94. 발표자에 따르면 회사는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C. 새 장비 설치. 95-97. 전화 메시지 및 지도. 다음 주 월요일에 파이낸셜 컨설팅에서 열린 자리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하여 전화를 드립니다. 여기에 오시면 앤더슨 빌딩과 스티븐스 빌딩 사이에 주차하십시오. 안내원이 방문자 패스를 제공하고 로비에서 만나러 갈 것입니다. 95.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 구직자. 96. 그래픽 문제. 청취자는 어디에 주차해야 합니까? D. 주차장 D. 97. 접수원은 청취자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C. 방문자 패스. 98-100. 대화 및 순서도. 여러분 각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숙련된 사람들이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고객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98. 청취자는 어떤 직업을 훈련합니까? C. 기술 지원 전문가. 99. 그래픽 문제. 화자는 어떤 단계를 강조합니까? A. 1단계. 100. 화자는 무엇을 권장합니까? C. 메모 작성.